서울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 엄마, 예은이 왔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으셔요? 응? 기분이 좋으셔요? 김미연 씨의 어머니 오희용 여사는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뭐 가져왔나 보세요. 사진 크게 들고 왔어.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가족 사진들이 있는 거 크게 확대해서 봤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는 그림이지? 응, 사진 보세요. 보여요? 응? 엄마 보이지?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엄마 있나? 여기 할머니 계신데 외할머니. 외할머니 어디 계셔 엄마? 나 알려주세요. 외할머니 어디 계세요? 응? 할머니 외할머니. 오희용 여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3명 중 한 분입니다. 여기 엄마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거기 있어요? 엄마 있어? 엄마야? 와, 엄마 닮았네. 우와, 되게 귀엽게 생기셨는데? 어린 시절 만주 독립운동가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광복절날 뭐 하셨더라? 애국가 부르셨지? 기억나요? 응? 애국가 부르신 거 기억나요? 이거 봐봐. 엄마. 기억나? 이거 봐. 10개월 전 광복절 행사 때 오희용 여사가 부른 옛날 애국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또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죠? 응? 엄마 빨리 일어나서 또 한 번 노래하셔야죠.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누가 기억할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보냈던 나의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 한반도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사망한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죠.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전쟁에 보낸 여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유족을 돌보는 요양원입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20살 무렵에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고운 새색시였죠. 영감 사진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사진은 있어요. 이렇게 늙은 얼굴을 하고 지금 만나면 영감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지? 뒤에 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에요. 영감 잘 새길 것 같아. 김차희 할머니는 6년 전 이 보훈원에 들어왔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았죠. 남편과 결혼하고 2년 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나가 겨우 넉 달이 지났을 때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사진 한 장입니다.
성, 성은 성가고 성 복자하고 환자. 남편은 부산 동아대 법대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늘 새신랑. 사진관 이름을 적은 필체는 야무집니다. 그래 증명사진 이런 걸 하나 줬어요. 그게 나한테 유일한 재산이라 그밖에 한 게 없어요. 시집 왔다게 신랑한테 뭐 서로 주고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른들이 결혼식이가 결혼했고 어른 밑에 산이라고 뭐 신랑한테 잘할 줄도 모르고 몰랐어요. 나는 그 귀찮아서 결혼해도. 70여 년의 시간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헤쳐온 무기는 참 어이없지만 이 사진뿐입니다. 내가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가 있을 거래. 몇 년 전 김차희 할머니가 남편을 생각하며 쓴 글은 어느 지하철 문예란에 실렸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사진 한 장뿐입니다. 뒤돌아보며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쟁 몇 달 만에 받은 전사 통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유해를 발굴되어 국군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 사망자는 17만여 명. 그중 14만 명의 유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못 찾은 전사자의 이름은 국립현충원 위패봉안소에 있습니다. 김차희 할머니의 남편. 이병 성복환. 그도 여기 있습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더니 세 살이 돋지 않을 것 같더니 역사는 쉼없이 흘러 또 다른 시대를 내어놓았습니다.